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월드컵 챔피언이 아 이거 잘신대요 들어갔어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야 크로스가 아주 이쁘게 들어갔었고요 네. 단체로 굴절이 있었는데 이 볼이 리오넬 메시에게 향했는데 이거를 침착하게 마무리 뒤에서 18라운드 앙제전 때 골이 있었던 메시 메시의 프리킥 올려줍니다만 또 네. 찍었어요 네 자 이거 찍었습니다 예. 터치볼 기회 킬리안 음바페 현재 득점 1위 자 들어가죠 킬리안 음바페 너무 막혀서 킬리안 음바페가 막힙니다 자 이거 대단한데요 루컵트 자 아 지금 그 모습인가요? 자 이거는요 르컴트의 라인은 걸쳐 있었지만 네. 지금 몽펠리에 선수들이 킥 전에 박스 안쪽으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억이 있는 선수죠 킬리안 음바페 다시 막혀서 이야 이럴 수가 리오넬 메시 주고 들어가는 리오넬 메시 그렇죠 리오넬 그렇죠 메시. 메시 하지만 우당탕 리오넬 메시 메시가 아하. 아 나슈라 파키미 하키미 올리볼 헤딩 그리고 자, 리오넬 이거 잘신대요 들어갔어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선수권 기록하는 파리생제르맹입니다 자 크로스가 아주 이쁘게 들어갔었고요 네. 단체로 굴절이 있었는데 이 볼이 리오넬 메시에게 향했는데 이거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쿠야테 선수의 머리에 맞았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글쎄요 헤단 사체스 리오넬 메시 자, 메시가 찔러준 볼 하지만 엔키티케 멘데스 누누 멘데스가 왼쪽 뛰고 누누 멘데스에게 그렇죠. 누누 멘데스 자 박스 안쪽에 지금 누가 좀 들어와 줘야 될 텐데요 네. 리오넬 메시 예, 메시가 메시! 메시 아 왼쪽 금을 파비안 루이스 다시 비티냐 그리고 하키미에게 패스였어요 그렇습니다 물 흐르듯이 그냥 연결이 되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예 이거 찾은 볼 자 하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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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헤딩 피 자 스틱 좋은 들어갔어요 파비안 루이스 뜨는 거 이번에 상대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도요 하키미 한철의 슈팅이 막혔지만 끝까지 갔었던 엔키티케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마무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문제 없는 파비안 루이스의 골입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던 하키미와 두 번째 자 엔키티케 파비안 루이스 모두 집중력에서 나왔던 이번 선제골입니다 네 볼이 상대 지정에서 놓을 때 특히나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다면 볼에 대한 집중력은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다시 공격 기회 먼 거리에서 접고 넘어집니다만 파울 아닙니다 야, 좀 빠르게 나가줘야 돼요 헤나투 산체스 야, 파리 역습이에요 산체스가 어디로 산체스가 선택이 왼쪽입니다 엔키티케 파비안 루이스 밀어주면서 리오넬 메시 들어갔어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이제 우리는 그를 GOAT 리오넬 코트 메시라고 부릅니다 자 기가 막힌 패스가 파비앙 루이스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자 어느샌가 나타났던 리오넬 메시 이 상황 이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리그왕 아홉 번째 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산체스가 엔키티케에게 아주 잘 연결을 해줬었고요 자 파비앙 루이스가 자 들어가는 리오넬 메시를 아주 정확하게 봤었어요 그렇죠 정말 원더풀 나이스 네 스루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리오넬 메시가 골맛을 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마지막에 넣어줬었던 그 스루패스가 아주 유사하죠 그렇죠 다리 사이를 보냈었던 패스 자 물론 메시는 한 차례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비슷했었던 그런 골 장면이 나와줬습니다 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월드컵 챔피언이 된 이후에 두 번째 골을 맛보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근육 쪽에 약간 불편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오늘 음바페 선수가 무릎 쪽에 좀 불편함을 나타냈고요. 하키미, 리오넬 메시. 네, 메시가 열린 공간, 리오넬 메시. 하키미에게 다시 메시. 자 메시! 리오넬 메시! 오호! 골키퍼!
자, 가장 이상적인 2대1 월패스가 나왔죠. 네. 자, 헤나스 산체스가 탁 발 갖다 대주고요. 아하. 자, 먼쪽 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인프런트로 감았었던 리오넬 메시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리오넬 메시의 중거리 슈팅. 너무 좋았었죠. 네. 들어오면서 슈팅 때리기에 헤나 산체스가 킥 공간 보냅니다. 메시, 메시! 리오넬 메시! 메시! 아이고, 기포! 리오넬 메시. 자, 메시 한 명 대시고. 파비안 루이스. 파리의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좋은 흐름 속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월드컵 이후에 2승 1무 2패의 성적인데 백마슛! 돌아가세요! 목표대! 마네코! 들어오자마자 노르당 2대1 추격하는 목표리입니다. 자, 제가 파리 생 나왔었고요. 네. 여기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아르노 노르당이 인프런트로 감아때리는 슈팅. 지금 돈나루마 선수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 완전 뺏기는 그런 상황의 슈팅을 만들어냈었고요. 코 나옵니다. 에메리. 하키미. 그렇죠. 잘 연결됐어요. 에메리. 에메리가 어디로? 자, 메시 폈는데 메시 폈어요. 들어갔어요. 에메리. 이번 시즌 데뷔한 에메리가 데뷔골을 추격할 때 터뜨립니다. 자, 몽펠리에가 추격할 틈을 주지 않고 있는 에메리의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워렌 자일의 에메리의 골이 나면서 3대1 쐐기골입니다. 자, 지난 라운드 랭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크나큰 실책을 했었던 에메리 선수였는데요. 네. 여기서 인터셉트하고 자, 그대로 돌아 들어가죠. 완벽한 온사이드였고요. 자, 과감했었고요. 마지막에 발등에 깊숙이 맞히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는 에메리입니다. 네, 에메리가 에키티켓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강력한 슈팅 데뷔골 기록합니다. 맘먹고 때렸어요. 자, 이것이 또 다리